매주 금요일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시장의 특히 산업적인 측면의 주요 이슈들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좀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석천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저희가 2차 전지 관련돼서 계속 이슈를 좀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어젠다 키핑인 거죠. 얘기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또 이런 뭔가 좀 조언을 지금 필요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임평론님한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오늘도 2차 전지 이슈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지난 한 주일 동안 뭐 평론님도 보셨겠습니다만 2차 전지주들이 분위기가 이거 뭐야? 하는 느낌을 가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렇죠. 그럼 이제 직접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야부터 네. 캐즘 해소되는 건가 등등등. 네. 뭔가 2차 전지주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또 어제 또 많이 올랐고 LG엔솔이 5% 가까이 올랐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2차 전지주 좀 최근에 반등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간 이제 수매수를 갖다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한 건데 거기에는 이제 한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사실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틀림없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원화 자체도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예, 요 말씀이죠. 멸레, 아니, 요 근래에는 원화가 뭐 강세를 약간 좀 보이기는 보이기는 했는데.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원화가 약세란 얘기죠. 과도한 약세의 상황이다. 원화 가치가. 예. 따라서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 주시장에 접근하는 거는 뭐 논리적으로 전혀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나쁘지 얘기할 수가 않다. 있겠죠. 네. 특히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쇼크호버링을 이제 언제 하냐가 그 지금 공매도 물량을 쌓아놓고 있는 쪽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관건이겠죠. 그렇죠. 근데 뭐 내년에 이제 3월 31일부터는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이 완전히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그 시한폭탄처럼 그 시간은 점점 좀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냥 공매도 물량을 쌓아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어떤 그 디밸류,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완전한 저평가 기조가 너무 뚜렷하다. 특히 이산유 섹터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산유 섹터에 집중을 해서 그뭐 숏커버링도 하고요. 또 매입도 하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런 이제 기조적인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올 하반기부터는 좀 많이 나아질 거다. 특히 2차 전지에 관련된 어떤 업황 자체들이 이런 인식들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그뭐 대중 전기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EV3가 나오고요. 캐스퍼 일렉트릭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미국장 역시 전기차 신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차 효과들이 이제 덧붙여지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좀 업황이 개선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갖다가 어떤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거는 사실은 캐짐도 캐짐이지만은 그 리튬 가격이라든지 메탈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들이 굉장히 크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그렇죠. 제품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예. 없으니 마진이 더 떨어진다 더이 논리인 떨어진다. 거죠. 결국은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그래서 재고 평가 손을 갖다가 입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리튬이라든지 니켈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 않지만 안정화가 일단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자재 사실은. 가격이 좀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재고 평가 손해 우려들 같은 경우는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오늘 주제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내년부터는 중국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차이나하고 논 차이나의 어떤 가격 이원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 봐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뭐 리튬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전구체라든지 리튬염이라든지 뭐 전해질 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이 중국과는 완전히 분리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업황 개선 이런 걸 갖다 기대하고 있는 흐름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은 사실 그게 오늘 윤평론가 들을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장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이 화재 사건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지금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화재 사고의 원인이 뭐냐, 배터리 결함이냐, 아니면 과충전이냐 등등등. 이게 수사당국에서 결국은 뭔가 거기서 답답하겠죠. 뭐 3차 검증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시간이 이게 더 걸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게다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좀 지금 뭐 테슬라 오늘 아침에 새벽에 떨어졌던 것도 그런 게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19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그 테슬라 이거 세미 트럭이죠. 네네. 그거 화재 사건 났던 것 등등.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이 화재 사건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이번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갖다가 우리는 그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추론. 네. 네, 그게 가령 공식적인 확인은 아니지만 페러시스 배터리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성이 과연 있는 회사냐라는 것부터 벤츠가 BMS에 관련된 특허를 갖다가 글로벌리하게 몇 개 갖고 있느냐. 이런 세계 1등이라는 벤츠가 이 BMS 시스템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어떤 의문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추론을 할 뿐인 거고요. 우리가 주장할 뿐인 거고 이게 완전히 전소가 돼버렸잖아요. 문제는 증거가 인멸됐구나. 증거가 모든 게 다 타버렸으니까 사실 그걸 우리가 추론할 뿐이지 과학적으로 이걸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근데 보통 배터리가 대부분 다 전소가 돼서 그럼 원인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는 그렇지는 않죠. EV6 같은 경우는 이게 불이 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황색불이 밑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고 있는 거는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셀에 한 뭐 한두 개 셀 정도에서 이쪽에 불이 났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발화점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는 벤츠처럼 하얀색이 나오면서 불이 하얀색이 나오면서 그게 더 훨씬 더 온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폭발을 한다는 얘기죠. 열폭주 현상 나타나는 그렇죠. 열폭주가 나타나면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화점이 제일 높은 게 가스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스 이렇게 키우게 되면 파란 불꽃이 나오잖아요. 이 테슬라 세미트럭이 그 가스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막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을 해버린다고요. 두 개의 어떤 화재 그 원인 자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갖다가 적용하는 국가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노르웨이 올 7월에 전동화율이 95, 거의 100%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침투율로 보게 되면 전부 다 50%를 넘은 국가들입니다. 그 새 차들은 다 전기차라는 얘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그 노르웨이 그 시민안전국 국장이랑 부국장이랑 인터뷰한 내용이 동아일보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작년이죠. 그 노르웨이 사람들 전기차에 대해 두려움이 없냐. 아니다. 우리가 비율을 놓고 보면은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빈도가 내연차에 비해서 8분의 1 수준이다. 왜 전기차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저하게 확률상으로는 적은데. 네, 노르웨이에서 제일 많이 퍼져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내연차와 전기차의 화재 그 발생 빈도를 따지면 60분의 1. 그다음에 PHEV랑 하이브리드를 전부 다 빼면 100분의 1이에요, 전기차가. 그런데 전기차가 이렇게 전기차의 어떤 화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한 이유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낯설기 지난 시간에 때문에. 낯설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지. 사실은 우리나라 전기차, 특히 그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라든지 EGMP 시스템이라든지 BMS 시스템이라든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허들을 볼 때 저는 이거 분명 중국 배터리에 대비해서 한국 배터리에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다. 이 어떤 분위기를 갖다 극복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LG엔솔 굉장히 적극적으로 BMS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일종의 이제 홍보를 노리는 그런 걸 볼 수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또 근데 사실 그게 그냥 우리 거 정말 조화가 아니라 다 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 BMS 시스템에는 특허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더 이상 바꿀 게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나라 특허 건수가 이렇게 압도적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3사가 갖고 있는 이 BMS 관련 특허가 전 세계에 나온 배터리 특허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준비를 잘 해오고 있다. 초창기 때부터 특허를 내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쌓인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이슈들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바로 이제 오늘 준비된 이제 메인 이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원자재 관련 등등 해서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중 가격이 형성될 거라는 말씀을 이런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러면 이중 가격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먼저 풀어주셔야지 이중 가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좀 도움이 될 건데 왜 이런 게 생긴다라는 겁니까? 세계는 사실은 그 세계화의 물결이 있었죠.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하면 트럼프 때부터 이제 기조가 바뀐 거죠. 그 세계는 철저하게 불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가령 중국은 고자본 뭐 우리나라
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고자본 어떤 산업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데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데고. 저자본 산업, 저자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가 이제 담당을 하고 미국이라든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천 기술, 혁신 기술을 위한 펩니스, 네. 금융을 통한 뭐 어떤 펩니스라든지 플랫폼 사업에 집중을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였죠. 근데 이게 사실은 팬데믹 기간 중에 공급망에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또 러브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게 특히 적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우려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한테 공급망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그게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서구의 목줄을 쥐어라 이겁니다. 가령 러시아가 가스를 장악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보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결국 비용 상승이 되는 거군요. 네, 인플레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미국의 어떤 첨단 기술들, 가령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들 같은 경우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중국의 무기에 탑재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그게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더라. 미국이 역으로. 세계화를 추진한 이유 자체는 사실은 중국이 개방개혁을 통해서 자본 자유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미국 같은 어떤 선진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의 오판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중국은 도광량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갖다가 어둠 속에서 감추고 예, 감추면서 힘을 키운 다음에 키웠다. 예. 시진핑 연임 체제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패권하는 도전 이걸 갖다 공공연히 내비쳤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패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적대국들을 갖다가 그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제조업들, 외국으로 그 아웃소싱 했던 주요 제조업들을 국내로 들여보내야 되겠다. 리쇼링 그게 이제 반도체가 됐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의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핵심 제조업인 전기차 같은 경우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로 무조건 들여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IRA가 등장한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CRME가 등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칩스법 같은 경우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적, 제도적,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글로벌 산업 또 경제, 뭐 사회적 이런 변화들을 이제 그게 이제 확실해졌으니 여기서 그거를 기존의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처럼 돌아갈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됐다는 판단을 하고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오히려 전체 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기 위해서는. 리쇼링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법을 만들어 제도적 뒷받침해주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방국 위주로 공급망을 갖다 재편을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큰 변화가 네네. 이런 소를 말하는 뉴 노멀이 이를테면 이중 가격,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산업단 측면에서 보면 이중 가격의 생성, 발생 이유가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아, 당연히 그런 거죠.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를 갖다가 1대1을 놓고 보게 되면 원가 경쟁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그 산업정책이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중국의 분은 그 공산당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이라든지 정책들을 그렇죠. 갖다 과잉 생산을 일부러 유도해요. 그렇죠. 기업들이 그래서 허약해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과잉 생산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기업들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 뭐 아빠가 다 뒤에서 밀어주는데 네, 다 밀어주니까. 게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국의 그 어떻게 보게 되면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려면 한참 그렇죠. 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싼 가격에 중국 내수 시장이 일단 공급을 하고 그리고도 남는 물건들은 글로벌 시장에 밀어내면서 사람을 갖다가 재패하겠다. 특정 사람을. 그런 게 기존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서 이제 명명하게 봐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중국의 제품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막지 않는 이상 이게 경쟁력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원가 경쟁력에서 뒤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관세장벽부터 비관세장벽까지 모든 장벽이라는 장벽을 쌓아가지고 중국산 제품을 갖다가 적어도 미국 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뭐 필수 소비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들, 가령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미래 에너지원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이 안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생산을 한번 해본다고 생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뭐 기본 인건비 세니까. 네, 그게 모든 것들이 사실 네. 핵심 광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 이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이중 가격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거고. 네네네. 그래서 그게 그 해당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뭐 이를테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의 수혜를 받는 데는 어디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데는 뭐 어떤 것이냐. 네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뭐부터 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사실은 그 이중 가격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폴리실리콘입니다. 아, 그 폴리실리콘 웨이퍼하고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모듈 그 만드는 폴리실리콘. 이게 이제 뭘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만드냐면은 위구르 강제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폴리실리콘 자체가 사실은 신장, 그러니까 위구르의 신장 지역에서 엄청나게 생산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막아버린 거. 그게 그러니까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태양광 모듈 자체는 미국 세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막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뭔가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막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구르 강제노동법. 아, 그것 때문에. 네, 그걸로 명분을 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 저 파란색 선은 미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에요. 위에 거, 높은 거는? 네, 그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회색 선이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가격차가 벌어져서 이중 가격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미국에서 파는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현재 중국에서 팔고 있는 네네.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중 가격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중국산 제품이 일단 못 들어오니까 이 미국 쪽 입장에서는 폴리실리콘의 어떤 공급 자체를 갖다가 짧은 시간 안에 대폭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쇼티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네. 공급 부족 현상이. 네,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태양광 모듈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탑콘 방식의 태양광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거의 2.5배 정도 비싸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지금 중국산 제품을 막고 있는 거예요. 폴리실리콘이 들어간 태양광 모듈 자체를 막고 있는 거고 또 중국은 그걸 위하기 위해서 동남아에다가 공장들을 지었습니다. 네. 아, 이거 중국산이 아니야. 근데 미국은 여기에도 상계 관세를 때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미국 내에서는 태양광 그 패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투자를 해야죠. 네, 전력 공급 그게 때문에. 전력 공급 때문에 계속 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벌써 2.5배 정도로 지금 중국산과 아니면 미국 내 가격과 중국과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가격이 이를테면 이렇게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면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 대한 투자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네네. 근데 비용이 굉장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근데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정상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아. 과잉 생산된 가격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지불해야 될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 이걸 비싸다 싸다의 개념이 아니구나. 싸다의 개념이 아닌다. 그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 넘었고. 당연히 경제적 논리로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제품 싸게 공급해 가지고 싸게 수입해 가지고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국내 제조업은 다 완전히 말살이 돼 버리는 거고. 예. 산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난 다음에는 중국산 제품이 우위를 장악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중국산 제품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계속 싸게 공급할까요? 예. 당연히 아니겠죠. 예. 이제 점점 가격을 올리면서 비싸게 공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어떤 조치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2차 전지 쪽이 이중 가격에 좀 평론가님 말씀, 혜택을 볼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당연히 그렇죠. 미국은 지금 25년부터 IRA 그 FEOC 규정에 의해서 핵심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국산 제품을 쓰지 못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리튬 니켈, 네. 그다음에 양극재, 그다음에 전구체, 그다음에 리튬염, 첨가제 등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폴리실리콘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이중 가격이 만들어질 당연히 거다. 당연히 이중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미에서의 어떤 그 가격이랑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가격. 지금은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이라는 것들의 어떤 세계 표준이 중국의 제품이 세계 표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 자체가 중국, 그러니까 차이나하고 논차이나 가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튬, 실리콘처럼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똑같은 현상이 폴리실리콘처럼 2차전지 소재 전반에 걸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 2차전지 이런 요 양극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양극재 만드는 회사 이런 데들이 네네.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한 미국향 수출해서 네네. 단가가 더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미국 내에 그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네. 마찬가지고요. 전해 기업들도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거고요. 그쪽에는 가격이 당연히 더 비싼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네네.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올 때 결국 네. 미국에 수출하려면 네. 중국산 광물이나 중국산 뭔가 원재료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갖다가 우리나라 2차전지 특히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FEOC에 내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 전반에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한데 네네. 어쨌든 이 이중각이 형성된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유리한 환경이다. 물론 말씀드신 대로 우리가 더 원재료이죠. 뭐 리튬에 이런 광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느냐.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재 해결을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해결한다면 이 이중각이 우리 2차전지 관련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수혜가 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